네, 안녕하세요. 고수의 피해 퀴즈도 풀고 내 종목 고민 상담도 하면서 수익 적중해보는 시간,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김도원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경제지표들이 일제히 호조를 보인 가운데에서도 10년물 국채금리가 1.5% 중반대까지 내려오면서 최고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상승 출발하면서 어제보다 장중 고점을 살짝 더 높였지만 다시 바로 저항을 받고 있는데요. 장 초반 3,206선까지 오른 뒤 현재는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0.1% 정도의 낙폭을 보이고 있고요. 3,190선 부근에서 등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어제 약보합권에서 마감한 이후 오늘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0.3% 정도 오르면서 1,016포인트를 가리키고 있고요. 오늘은 양시장 모두 개인은 매수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종목들 가운데에서는 러시아의 코로나19 백신, 스푸트니크 V 위탁 생산 관련주들의 급등 흐름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휴원스 글로벌이나 휴메딕스 같은 종목들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고요. 실적 기대감으로 화학, 섬유 그리고 해운주들도 오르고 있고 액면분할 이틀 차인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하락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개장 이후에 낙폭을 줄이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가 현재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요즘에는 장 후반에 다시 한번 탄력을 보여주는 모습 많이 보이고 있는 만큼 오늘도 끝까지 지켜보시고요. 자, 오늘도 수익 날 수 있는 전략들 저희와 함께하면서 금요일장 마무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고수의 관심 종목 TV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지금 함께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으니까요. 댓글도 달아주시고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방송 시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저희 두 분의 전문가님들께서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자, 종목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하신 점,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또 내가 지금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전망이 괜찮을지, 또 매수가는 괜찮을지 이 부분 궁금하셔도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 상담은 빨리 보내주실수록 앞순서에서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 상담 말고도 전문가님들과 소통하고 또 여러 가지 주식 정보들, 시황 분석들 얻으실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인데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활용해 보시고요. 또 어떻게 들어가는지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안내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문자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를 사칭해서 1대1 대화를 신청하거나 채팅방을 만드는 그런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픈 채팅방은 꼭 QR코드 또는 문자 링크로만 입장해 주시고요. 피해 없으시도록 각별하게 유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대표 주식 고수 이영재, 김선아 전문가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시황 분석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오늘 다시 한번 코스닥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김선호 전문가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전일 미 증시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전일 미 증시는 3월 소매 판매 그리고 신규 실업 수당 신청 건수가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결과가 발표가 되었고요.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미 정부에서 전 국민에게 지급한 현금이 소비 증가로 연결이 된 모습이고요. 경제활동 재개에 따라서 실업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는 신규 실업 수당 신청 건수가 팬데믹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경제 지표들이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호조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미 국채 수익률이 하락을 보였는데요. 연준의 베이 지북이 공개된 이후에 조정을 보였던 나스닥은 기술주들의 반등으로 1%가 넘는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국내 증시도 계속해서 강세 흐름을 이어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현재 1월 고점 부근까지 상승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보다 경제 여건이 더 개선이 되었고 밸류에이션 부담도 낮습니다. 외인 매수세도 계속해서 좀 이어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단기 조정이 있더라도 시장 방향은 계속해서 상승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글로벌 경제 회복세로 인해서 원유 수요 회복 전망으로 국제 유가가 나흘 연속 상승 중에 있습니다. WTI가 배럴당 36.5불 선의 가격을 형성 중인데 이에 정유화학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국제 유가의 강세도 계속해서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으니 관련주들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잠시 쉬어가는 듯한 모습을 보인 정치 테마주들 일부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치 테마주는 거듭 강조를 드리지만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길게 보셔야 되는 테마이고 아직 상승이 나오지 않은 종목들 위주로 체크를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 단기 조정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상승 추세 이어갈 것 같다라는 전망해 주셨습니다. 최근 경제 지표들 좋게 나오고 있는 만큼 참고해 보시고요. 정치 테마주나 또 국제유가가 4월 연속 오르고 있는 만큼 유가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 가져보라는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영지 전문가님의 시장 분석도 들어볼까요? 저희는 항상 말씀드렸던 이제 박스권 상하단을 저희가 2950선부터 3250선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고점 인근까지 거의 다 왔어요. 제가 이제 2950선 이제 3000 왔다 갔다 할 때 드렸던 말씀이 지금은 담을 때지 박스권 하단에서 만약에 정리를 하면 제일 쌍하게 주식을 내던지는 꼴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시장이 좀 어려울 때 주식이 있어야지 나중에 좋을 때도 주식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현 구간 어떻게 보면은 좋을 때 가지고 계셨던 고생하셨던 분들이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고 일단 박스권 상단도 왔습니다. 충분히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만 일단 지금부터 좀 주의해야 될 구간인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별주 위주로 좀 보시고 시장은 뭐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고 개별주 위주로 보시되 여러분들이 보험 정도는 조금 들어가서 헤지라든지 아니면 현금 비중이라든지 만약에 나중에 박스권 상단으로 봤을 때 내려왔을 때 우리가 좀 줄 수 있는 준비들도 좀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매수만 해가지고는 사실은 이제 언제 파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현금 비중 같은 것들을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앞으로 더 좋은 종목들 또 갈 수 있는 종목들도 있지만 조금 혹여나 박스권 상단일 때도 대비를 해서 미리미리 조금 현금 비중이나 내려왔을 때 할 수 있는 준비들 좀 했으면 좋겠고 오늘 이제 금요일입니다. 여러분도 금요일 날은 아무래도 이제 토요일 날에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활발한 매매를 하시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괜찮으면은 유지하고 넘어가시는 것도 방법이고 오히려 많이 올라온 종목들은 조금 차익 실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여기서 급하게 새로 이제 가는 종목 따라잡겠다고 하시다가 이제 꼭 종가쯤 되면은 이제 급등주도 내려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더 주의해서 주식을 좀 매매했으면 좋겠고 특히 어제같이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 한 번에 이제 시장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들이 있으면은 수급이 확 몰리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지금 시장에 심리가 좀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천천히 쉬어가는 매매가 주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코스피가 많이 오르기도 했고 또 오늘 금요일인 만큼 매물을 좀 소화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코스피 3190선 하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박스권 상단 돌파를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긴 하지만 또 어느 정도 현금 비중도 확보해 놔야 한다라는 조언 드렸으니까요. 오늘 드린 시장 분석들, 전략들 잘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종목 상담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종목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하신 점,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 두 분의 전문가님들께서 잠시 후에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저희 방송 TV뿐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도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이 오픈 채팅방에서 무료 주식 정보들도 얻으실 수 있고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들과 더 자유롭게 소통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바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한번 활용해 보시고요. 또 어떻게 들어가는지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일단 또 이번 주는 오늘 또 금요일이니까 세미나 오늘 또 진행하시나요? 오늘도 라이브 강연회 여러분들 준비하고 있고요. 라이브 강연회 때 여러분들이 이제 종목 고민들 많으실 겁니다. 특히 이게 좀 장이 좀 올라가는데
여러분들 특히 약간 뭐 김수환 전문가님께서 정치 테마 좀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오세훈 시장 관련주들 위에 물려 계시는 분들 뭐 기도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바닥권을 돌리는 종목들 많이 말씀드리는데 돌린다는 얘기는 위에서 지금 이제 그 탈출만 기다리시는 구원대만 구조대만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종목들 이대로 좋은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잡아드리는 시간도 갖고 있으니까 많이들 오셔서 공부도 하고 또 종목 상담도 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구간에서 시장 방향성 궁금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또 오후에 세미나 여러 가지 자유로운 이야기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오늘 오전장 시장 흐름 먼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고수의 픽 종목을 확인해볼 시간인데요. 자, 오늘도 전문가님들께서 픽해오신 종목들 퀴즈도 풀고 수익 날 수 있는 매매 전략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상단에 고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바로가기가 보이실 텐데요. 자, 눌러보시면 총 4가지 게시판이 있고요. 그 중에서 오늘의 추천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일매일 그 날짜 고수의 픽 게시물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오늘 4월 16일 게시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총 몇 가지 종목이 있을까요? 오늘도 7가지 종목이 있고 저희가 이 중에서 한 가지 종목을 골라서 오늘의 고수의 픽 퀴즈로 출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저희가 드린 여러 가지 힌트를 들어보시고 어떤 종목인지 정답을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정답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과 함께 재밌는 사연이라던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 또 저희에게 해주고 싶은 말들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5분을 뽑아서 고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퀴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7가지 종목들 중에서 오늘의 퀴즈는 2번 종목입니다. 유로 시작하는 유땡땡땡 4가지 글자의 종목인데요. 자, 먼저 첫 번째 힌트 바로 들어볼까요, 전문가님? 네. 유로 시작하는 4글자 종목이고요. 코스피에 상장된 종목입니다. 주가는 6만 원대 지금 위치하고 있고요. 사업은 약품 사업, 그리고 생활 건강 사업, 해외 사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이고요. 스위스의 다국적 제약사인 로슈사로부터 타미플루 공급업체로 선정된 바 있는 기업입니다. 지난해 4분기 사상 최대 실적 기대감에 한 차례 상승이 나아준 바 있고요. 최근에는 자회사인 이뮨온시아가 중국의 업체와 총 4억 7,050만 달러, 우리나라로 약 한 5천억 달러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 체결 소식에 또 한 차례 상승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지난 1월 상승 이후에 조정을 좀 보여줬는데요. 아직까지 그 가격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분기 실적 컨센서스 부합 전망 등으로 주가가 반등을 하려는 기미가 보이고 있으니 관심 많이 가지고 보시면 좋을 종목입니다. 네, 유로 시작하는 4가지 글자의 종목, 코스피, 6만 원대의 종목이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힌트를 들어보니까 의약품이나 또 기술 이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좀 제약 바이오주의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힌트 바로 들어볼까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제약 바이오 종목들 보시면은 전문 의약품을 하는 데가 있고 일반 의약품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전문 의약품은 이제 병원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네. 우리가 좀 알기가 힘들고 이제 일반 의약품들은 이제 우리가 아는 약품들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근육통에 바르는 안티프라민이라든지 뭐 네. 피콤씨라든지 알마겔, 저도 이제 알마겔을 많이 먹었었는데 네. 이게 이제 술 먹기 전에 먹고 이제 술을 마시면은 이제 네. 아주 주변에 이제 그 뭐랄까 비난을 받을 수 있죠. 왜요? 이제 친구들끼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술 먹기 전에 도핑 테스트 해야 된다. 미리 약 먹고 온 애들은 이제 이제 미신자. 그런 그렇죠. 치사하게 네. 자기만 약 먹고 이럴 네. 때 여러분들이 특히 뭐 친구들 만나실 때도 이런 거 위장 보호제 같은 걸 먹은 것도 솔솔한 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런 약품들을 하고 있는 회사다. 그리고 네. 이 회사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소위 말하는 예전 이제 대기업 재계의 이제 거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물들께서 자서전을 하나 쓰시는데 이분의 자서전도 제가 어렸을 때 읽어본 기억이 있는데 특히 한때 베스트셀러까지 됐던 자서전 책이기 때문에 유의한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 보신 분들도 한 번씩 그 꼭 이제 이 회사와 관련이 없더라도 또 다른 이제 뭐 김우중 회장님도 계시고 뭐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많은 이제 자산들이 있으니까 이런 책들도 한번 읽어보면 또 배울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유일한 이야기라는 자서전과도 관련돼 있는 네. 오늘 유로 시작한 4글자의
종목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유일한 이야기가 그냥 책 이름인 줄 알았는데 이분의 이름이 들어간 거죠? 네, 맞습니다. 아, 그 창업주님의 성함이 유일한 님이라고 하십니다. 자, 이 약, 많은 분들이 아시는 약국에서 보통 살 수 있는 그런 일반 의약품들의 좀 이름을 많이 알려주셨는데 안티프라민 유명하죠. 안티프라민이랑 삐콤씨 그리고 뭐 술 마시기 전에 먹으면 좋은 알마겔, 네, 알마겔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유명한 약들이니까 충분히 아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오늘 첫 번째 힌트 이렇게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일들과 또 이 회사의 대표적인 약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듣고도 내 정답을 알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이 문자 정답과 함께 재밌는 이야기들, 하고 싶은 이야기들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저희가 다섯 분을 뽑아서 고수에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을 드릴 예정이니까 자,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차 힌트를 들어봤고요. 2차 힌트는 상담 중간에 다시 한번 드리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자, 다시 한번 이제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는 544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일양약품 매수가 35,800원, 비중 5%입니다. 요즘 차트를 보고 공부 중인데 확실치 않아서 비중은 적게 샀어요. 오늘 확 뛰었다가 내려와서 조금 아리송한데 맞게 들어간 건지 매도점은 39,000원대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나름 매도가도 이제 목표가도 정하고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괜찮을까요, 전문가님? 일단 지금 들어가신 가격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양약품 같은 경우에 최근에 그 코로나 치료제 임상 실패, 삼성에서 실패했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라도티님이죠. 러시아 임상 실패 이야기가 있습니다. 급락을 했던 자리가 있고 급락 이후에 지금 바닥을 좀 잡아주고 있고 이제 항상 말씀드리면 전저점에서 이제 의미 있는 바닥권을 잡는 게 중요하거든요. 현재 구간에서는 전에 이제 한번 올라갔던 자리가 뭐 지지를 한번 줬던 자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의미 있는 자리에서 반등을 돌릴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접근해 볼 수 있다 말씀을 좀 드리고 매도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 예를 들어서 39,000원 정도면 한 10% 넘는데 예를 들면 수익을 그 단기 매매를 하시려고 하시면 모르겠지만 통상 이제 단기 매매를 하실 때만 10% 정도 수익 뭐 목표 수익을 주시면은 나쁘지 않고요. 만약에 좀 장기 중장기적으로 보신다 혹은 이제 수익 이상의 포지션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시면 통상 50% 100% 이상의 수익률 기대 수익률 잡아놓고 보셔야지 그 근처까지라도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매할 때 목표가는 좀 길게 잡아보시고 손절가든가 그리고 목표가도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목표가에 도달할 때 차익실현 해나가시면서 소위 말하는 이제 개인적으로 뭐 미분 매매법이라고 이제 저는 부르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분절해가면서 이제 목표가를 분할해서 접근하시는 것도 맞거든요. 그래서 타점도 나쁘지 않고 어쨌든 실적도 괜찮은 회사고 제약 바이오 중에서 반등하면 충분히 39,000원 이상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가져가 보시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분히 제시해 주신 목표가 39,000원 이상까지 상승 가능하다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하셔서 매도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371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웰크론한텍 매수가 4,200원, 비중 20%입니다. 어제 오전에 매도를 못하고 빠졌는데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사놓고 마음고생이 너무 심하네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어제 웰크론한텍이 장중에 급등을 하면서 4,980원까지 올랐는데 이제 그때는 매도를 못하시고 지금은 다시 한번 4,200원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전문가님, 이분은 마음고생이 심하시다고 하는데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까요? 네, 마음고생이 심하신 거에 비해서는 사실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 많이 빠진 건 아니거든요. 비중이 20%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부담을 느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웰크론한텍은 일단 물, 에너지 그리고 환경플랜트 종합건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이고요. 최근에 상승이 나온 이유가 이제 포스코가 광양 리튬 추출 공장 설립 승인을 받았는데 이 웰크론한텍이 포스코의 산화 리튬 설비 공급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상승이 나와준 바 있습니다. 일단 4,200원에서 매수를 하신 거면 뭐 그렇게 나쁜 가격대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너무
힘들어하실 필요도 없는 가격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조금 아랫골이 달고 반등을 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제가 일단 지지 라인을 먼저 한번 잡아드리자면 3,900원 후반대, 4,000원 정도 부근에서는 지지가 좀 놔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를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어제 장대 음봉이 좀 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3,600원 정도까지 조정이 나아질 수 있다라는 것도 좀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좀 힘들다, 나는 좀 버티는 게 어렵다라고 하신다면 4,000원 부근에서는 일부 비중을 축소를 하셨다가 3,600원 부근에서 다시 그 손절을 하신 만큼 비중을 채워주신 다음에 반등을 노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4,000원 부근 지지가 나와줘서 반등이 나와준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4,700원까지는 상승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비중 잘 지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4,000원 지지 여부 잘 확인해 보시고요. 제시해드린 가격 전략 잘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28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트랙 아이 매수가 6만 원, 비중 50%인데요. 현재 마이너스 10% 났습니다. 손절할지 관망할지 물타기해야 할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입니다. 자, 세트랙 아이는 이제 우주항공 관련주인데 지난 1월부터는 좀 2월 이후부터는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비중도 이제 50%라서 너무 좀 크신 것 같아요. 전략을 좀 어떻게 세우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제일 손쉽게 접근은 손대시는 게 물타기입니다. 물타기를 제일 나중에 하셔야 돼요. 일단 뭐를 고민하시든지 내 종목이 좀 손실권이 됐다 그러면은 물타기는 제일 나중에 고민을 하셔야 막 더 내려와서 쓸 수 있는 내 총알이거든요. 중요한 총알이기 때문에 물타기보다는 이제 손절이나 관망을 좀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현 구간에서는 이제 6만 원대면은 못 들어가실 가격대는 아니었어요. 특히 지금 이제 뉴스가 좀 잔잔한데 여러분들이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뉴스가 한참 나올 때는 그 종목은 피하셔야 돼요. 항공 우주 특히 소형 카이에서 소형 위성 이제 개발 뉴스가 전해지면서 항공 우주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고 실제로 세트랙 아이도 빠진 게 아니고 많이 움직였다가 눌림목 준다고 생각하고 이제 들어가신 건데 타점은 나쁘진 않으셨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그 저가를 좀 깨고 내려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타기보다는 현재 구간이 이제 지금 이제 5만 5천 원인데 한 5만 4천 정도 구간이 전에 한번 지지를 잡았던 저점이기도 하고 이 구간이 깨지면 정말 어려워지는 자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손절가를 짧게 잡고 한 지금 5만 5천 원이니까 5만 4천 원까지 한 천 원 한 장만 더 본다고 생각하시고 여기를 만약에 오늘 이제 종가라도 이제 만약에 밑꼬리가 내주면 지지력을 확인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정리하시지 마시고 5,400원, 5만 4천 원까지만 보시고 좀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딴 거는 괜찮지만 타점은 괜찮지만 비중이 좀 안 좋으세요. 중간에 눌림목이 50%씩 들어갈 거는 대바닥 자리에서 들어가시는 종목들 정말 이제 예를 들어서 6개월 뭐 한 1년 이상 바닥을 만들어 놓은 그런 이제 대바닥 자리에서 들어가시는 비중이 한 50%씩 매집을 하시는 건 모르겠는데 중간에 이제 슈팅 나왔다가 중간 단기 눌림목을 50% 비중으로 들어가시는 거는 이제 좀 매매로서는 좋지 않은 매매라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 짧게 5만 4천 원 정도로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하셔서 가격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317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도원 앵커님 열렬한 팬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감사하고요. SK이노베이션 매수가 20만 3천 원, 비중 5%입니다. 언제, 얼마에 매도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인데, 이제 수익이 많이 나셨습니다. 27만 7천 원 정도 오늘 현재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매도 타이밍, 언제로 좀 잡아보면 좋을까요? 일단 매수가 굉장히 매수 타점이 좋으세요. 20만 3천 원 부근이면은 눌림목에서 굉장히 잘 매수를 하셨다고 보고 있고요. 매수가가 낮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가져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중도 5%셔서 크게 부담이 없으시니까 저는 이 종목 좀 장기로 가져가 보셔도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비중도 한 5% 정도는 더 늘리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가격대를 잡아드리자면 26만 5천 원 부근에서는 계속 지지가 나와주는 것이 좋거든요. 그래서 이 부근 만약에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비중을 일부 좀 늘려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이 부근에서 이제 반등이 계속해서 나와준다라고 하면 전고 32만 7천 원을 돌파할 수도 있는 좋은 종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장기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 비중도 조금 더 늘려가셔도 좋을 만한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일단 30만 원 부근에 저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30만 원 돌파 정도 체크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26만 5천 원이 지지가 나온다면 비중 5% 더, 정도 더 늘려도 괜찮다는 의견 드렸고요. 장기적으로 보셔도 좋은 종목이고 충분히 32만 원 이상까지 돌파 가능성 있다는 부분도 함께 짚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종목의 상담을 먼저 들어봤고요. 다시 한번 고수에픽 종목 2차 힌트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 유로 시작하는 네 가지 글자의 종목인데, 좀 많은 분들이 아셔서 그런지 금방 넘어가긴 했는데, 이름 힌트를 못 들었어요. 이름 힌트를 좀 그래도 주셔야겠죠? 열려? 네. 해주세요. 일단, 네. 글쎄요, 이제 여러분들의 그, 항상 기대치는 높습니다. 하지만 제가 1년 반을 이걸 하다 보니까 더 이상 네. 이제 저희가 미리 준비해온 게 아니고 아침에 이제 그 종목을 준비하는 게 하고 시황 준비하는 데 바쁘기 때문에 이제 와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아까 김우중 회장님이 이제 자서전 얘기도 하고 있었는데 일단 이름 힌트는 이제 굳이 좀 드리자면은 일단 네 글자 종목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글자를 가운데 두 글자를 딱 떼서 보면은 이제 옛날 서울을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조선시대에 서울을 이렇게 부르기도 했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글자를 딱 넣으시면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두세 번째 글자를 딱 뺐으니까 첫 번째랑 네 번째 글자 남잖아요. 네. 이 두 글자를 딱 붙여주면 우리 이제 송대관 형님의 최신 유행곡과 아주 이름이 흡사하다. 땡땡가 땡땡가 신나는 노래 나도 한번 불러보자 으쌰라 으쌰 뭐 이런 이제 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1번 4번 글자 딱 붙여주시면은 그 노래 제목이 나오니까 오늘 뭐 이름은 뭐 쉽지 쉬울 거고 오늘 금요일입니다. 여러분들 정말도 많이 보내주시고 오늘 금요일 날 이제 그 오늘 뭐 먹지 시간 저희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금요일 날 오늘 술과 함께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안주들 식사들 같이 보내주시면 오늘 저의 저녁 참조해가지고 요즘 제가 걱정이 다이어트 식으로 이왕이면 보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지금 살이 많이 쪄가지고 힘들거든요. 네. 먹는 건 줄었는데 살이 찌는 원인을 혹시 아시는 분도 원인을 쓰셔서 보냈으면 좋겠다. 술도 많이 줄였고 밥도 줄였는데 왜 살은 찔까? 네. 이런 저와 같은 고민하시고 계시는 분들 해결책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고수의 픽 일주일 이용권 2주라도 못 드리겠습니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름 힌트 기대치가 좀 높았는데 괜찮았어요. 좋았습니다. 좀 한편의 퍼즐 맞추기를 본 것 같았는데 이 가운데 두 가지 글자가 서울의 옛날 이름을 써주시면 되고요. 또 첫 번째 글자와 두 번째 글자는 그 땡땡가 땡땡가 네, 신나는 노래 그 노래라고 합니다. 잘 맞춰주시고 또 이제 금요일에 막간 코너 오늘 뭐 먹지? 오늘 우리 이영지 전문가님의 요즘 또 고민이 건강한 다이어트식, 맛있는 다이어트식을 찾는 거 저 맛있는 다이어트식이라고 네. 이제 저거 저녁에는 제가 두부를 먹습니다. 아이고. 또 많이 먹지도 않고 요즘 먹는 게 두부 반모 그리고 소고기 100g 네. 그리고 양배추 4분의 1 이렇게 먹거든요. 정말입니까? 근데 살 쪄요. 뭐 이상하게 살이 찝니다. 네. 지금 한 2주 만에 한 4kg, 5kg가 쪘거든요. 그렇게 먹고 있는데 찌는 이유가 뭘까? 운동은 뭐 항상 하는 게 비슷비슷하고 술은 한 3분의 1 정도 줄였는데 살찌는 원인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주시면 네. 고수에픽 보내주시는 분들 고수에픽 일주일이 아니고 뭐 정말 이게 해결책이다 그러면 한 달 못 드리겠습니까? 아니 이게 지금 점사 자기 개인 시간으로 쓰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주식은 인생입니다. 삶과 다 연결이 네. 돼 있고 다 그렇죠. 여러분들 주변에 어떤 뭐 내 친구가 다니는 회사가 정말 일도 많이 시킨다 이러면은 사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때문에 다 삶과 연결돼 있고 또 이렇게 먹는 이야기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음식료 종목은 어떨까? 간편식 여의가 칼로리가 좀 적다던데 네. 다이어트 식품을 한다고 뭐 이런 데들은 매출이 완전 올라갔던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또 주식과 연관이 되지 않을까라고 그렇죠. 억지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삶은 정말 주식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죠. 자 오늘 이름 힌트 너무 멋지다라는 칭찬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드린 힌트들 잘 조합하셔서 오늘의 퀴즈 유로 시작하는 네 가지 글자의 종목 정답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정답 문자는 역시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이제 정답 공개 볼 예정이고요. 다시 한번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50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볼 텐데요. 현대모비스 매수가 31만 8천 원, 비중 20%입니다. 3개월째 계속 손실 중인데 수익 볼 수 있을까요? 종목 진단과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인데요. 이제 31만 8천 원, 올해 초에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이분은 전망을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일단 수익권에서 수익 내실 수 있을 만한 종목이고요. 다만 시간은 좀 들 수 있다라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지난 1월에는 이제 현대차 그리고 애플이
협력 기대감에 한 차례 크게 상승이 나왔고 그 이후로는 이제 좀 조정을 받았는데요. 최근에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으로 다시 좀 반등이 나아지려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매수하신 가격대가 31만 8천 원에 비중이 20%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매수가 부근에서는 좀 조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또한 28만 7천 원 그리고 32만 원 부근에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박스권 흐름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박스권 상단 지금 문자 주신 31만 8천 원 부근 돌파를 하게 되면 그때 이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아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28만 7천 원 부근 이탈을 하게 되면은 또 그때는 더 길어질 수 있으니까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서 계속해서 박스권 흐름 이어가다가 돌파를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매수가에서 비중을 좀 줄여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래 걸리는 게 좀 싫으실 것 같아요. 3개월 동안 일단 손실을 보고 계셨기 때문에 좀 지치시면 비중을 일부 축소를 하셔서 다른 종목으로 교체 매매를 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고요. 만약에 돌파 한착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36만 원까지도 충분히 상승이 나아질 수 있는 종목이니까 시간을 조금 더 들이시고 비중을 일부 축소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좀 오래 걸릴 수 있긴 하지만 좀 기다려 보시면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라는 설명을 먼저 드렸고요. 매수가에서는 저항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비중 축소 의견도 함께 드렸고 돌파를 하게 되면 36만 원까지 상승 가능하다라는 부분 함께 짚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347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제약 매수가 7,850원, 비중 20%입니다. 많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발 상담 부탁드립니다. 너무 힘들어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삼성제약 오늘 6,000원 초반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역시 올해 들어서 계속 하락세가 좀 이어서 오고 있는 종목인데, 이분은 대응 전략 어떻게 좀 알아볼까요? 최근에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췌장암 치료제, 리아벡스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한번 강하게 급등을 줬다가 내려온 자리인데, 이제 아까 저희 초점하고 같습니다. 세트리아 IR랑도 비슷한 얘기인데, 지금 올라갔다가 내려오니까 중단 라인에 지금 들어가신 거는 지금 제가 줄쳐놓은 게 매수가 인근인데, 단기 지지력 테스트를 하는 자리에 들어가시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사실 이런 자리는 어떻게 들어가셔야 되냐면은 20% 한 방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5% 10% 정도 들어가셨다가 지지가 나오는 걸 확인하고 이제 불타기 형태로 들어가시면서 비중을 채워가시는 게 맞거든요. 실제로는 지지 될 수도 있는 자리였고 매수 타점이 이렇게 나쁜 자리는 아니었다. 대신 손절이 좀 늦었다는 거는 단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손절을 잘 못하십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요즘 이제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코스닥이 아직도 특히 뭐 시장이 아직 상승 여력이 있다. 박스권 상당히 가치는 높지만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 특히 코스닥이 더더욱 그럴 텐데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많이 빠졌다가 조금씩 올라오려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추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많이 빠졌다가 지금 바닥권을 좀 잡고 돌려 올릴 수 있는 구간이 나오고 있고 현재 바닥권 구간도 전에 한번 슈팅이 나왔던 갭을 메꿔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자리에서 일단은 바닥 형성 여부를 판독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바로 정리하시지 마시고 원래 여러분들이 비싸게 샀다가 계속 손실 보고 버티다가 지루해지면은 버티다 지루해지면 던지고 나면은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이제 물타기는 하지 마시고 현 구간에서 현 비중 정도로 반등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 보유 의견 좀 드리도록 하고 반등 나오면 한번 제약바이오 흐름 한번 타면은 또 매수가 인근까지 올 수 있거든요. 일단 좀 가지고 계시자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바닥을 다지고 추세가 전환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하니까요.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지금 비중 그대로 보유하셔서 좀 반등을 기다려보자 하는 의견을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115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에스코넥 매수가 2,424원, 비중 10%입니다. 오래 가지고 있다가 비중을 줄인 상태인데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에스코넥이 오늘 장중에 급등을 했습니다. 2,800원 선 이상까지 올라갔는데 그래서 이제 좀 일부 매도를 하신 것 같아요. 나머지 비중은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요? 네, 에스코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중을 일부 줄여주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잘하신 것 같아요. 비중을 줄이시는 게 맞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그 이유는 가장 큰 게 재무 쪽에서 좀 리스크가 발생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재무를 보게 되면 지금 2019년부터 해서 좀 영업이익이 적자를 유지를 해오다가 그래도 2021년에 좀 다시
적자에서 흑자로 좀 전환이 되기는 했으나 그래도 일단은 재무가 좋지 않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비중은 좀 축소하셔서 가져가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2,700원 부근에서는 계속해서 조정이 좀 나아질 수 있는 단기 저항 부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줄여주시고 여기서 계속해서 만약에 2,500원 부근에서 지지가 놔준다라고 했을 때는 또다시 한번 슈팅이 놔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2,700원 부근에서는 수익 실현하시고 바닥에서 다시 잡으시던지 아니면 다른 종목을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150원까지도 조정이 나와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2,150원 부근도 가격대 체크를 해주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700원 부근에서 매도 의견 드렸고요. 또 2,150원까지 조정 나올 수 있다는 부분도 함께 염두에 두시면서 가격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785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앵커님 수고 많습니다. 전문가님들 이 종목 좀 봐주십시오. 화성산업 매수가 13,000원, 비중 30%입니다. 목표가 좀 꼭 알려주세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자, 오늘 현재가 13,100원입니다. 지난달부터 상승세를 좀 그려오고 있는데 최근에 매수를 하신 건가요? 전문가님, 이분은 목표가 얼마 정도 잡아보면 좋을까요? 비중 30%. 지금 자리 비중 30%는 좀 많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왜냐하면은 현재 구간이 만약에 밑에서부터 잡아오신 분들이면은 차익 실현하기 좋은 구간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매물대 보시면은 제가 선 그어놓은 걸 보시면은 위에 매물대를 지금 거의 1년 동안 못 뚫는 매물대가 있는데 그 매물 자리에 지금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면은 오히려 이제 그러니까 이 종목 이 회사 자체가 나쁘진 않습니다. 실적도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구간이고 뉴스 플로우를 보시면은 계속 이제 수주 공시도 뜨고 있는 건실한 이제 기업인에 불과하고 주가적으로는 사람들의 관심을 잘 못 받는 거죠. 일단 너무 좀 소외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위에 있는 매물대를 못 뚫고 계속 밀려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구간에서 들어가시면은 나중에는 손절도 못 하고 입절도 못 하고 계속 그냥 딸려가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비중이 많다는 건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어요. 가져갈 수는 있고 돌파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 비중은 30%를 이 비중에 이 종목에 실기는 좀 많다 말씀을 좀 드리고 만약에 이제 가지고 계시고 만약에 돌파 여부를 한번 보시겠다라고 하신다면은 돌파를 하면은 전에 이제 한번 갔던 고점 인근까지도 한 16,000원대까지도 가능하시니까 16,000원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되 비중은 좀 줄이자 30%면 많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비중 조절이 좀 필요할 것 같으니까 좀 줄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6,000원으로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14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셀리버리 매수가 133,860원, 비중 10%입니다. 많이 내려가는데 어찌된 일인가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자, 셀리버리 오늘 현재가 12만원 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3% 넘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전문가님, 이 종목은 좀 어떻게 진단을 해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만큼 또 쉬어가는 모습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은 작년에는 4만 원대였던 주가가 이제 올해 초는 20만 원까지 상승이 나왔으면 이 종목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올라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이런 쉬어가는 흐름을 당연히 줄 수 있는 거고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가 13만 3천 원 부근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빠진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지만 일단 먼저 체크를 좀 하면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10만 9천 원 부근 지지를 계속해서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0만 9천 원 부근에서 반등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좀 길게 보신다면 한 15만 원 부근까지도 반등이 나아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좀 드리고 투자를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좀 한 차례 큰 상승이 나아졌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좀 나아지려는 모습을 확인한 이후에 들어가셔도 늦지는 않거든요. 내려갈 때 매수하시는 게 아니라 반등이 나아지는 모습 확인하시고 진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0만 9천 원 지지 체크하시고 15만 원 부근 반등이 나오면은 뭐 비중을 일부 축소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다 매도를 하신 다음에 아래에서 다시 잡아보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0만 9천 원 지지 여부를 체크하시고요. 지지가 되면 15만 원까지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부근대에서 비중을 축소하시거나 매도하시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래에서 다시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5743번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요. MCNEX 매수가 54,000원, 비중 10%입니다. 종목 진단과 전망이 궁금합니다. 상담 부탁드려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현재가랑 매수가랑 비슷하십니다. 오늘 53,900원인데요.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이제 사신 다음에 바로 전망을 고민을 하신다는 얘기는 사실은 사시기 전에 전략이 좀 없었던 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수하기 전에 매수가, 매수하기 전에 이제 비중, 목표가, 손절가, 그리고 보유 기간을 정한 다음에 좀 이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카메라 모드를 하고 있는 회사고 자동차용 카메라 모드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자율주행 관련 섹터로도 엮이고, 자율주행이라 그러면은 이제 지금도 여러분들 새로 차를 뽑아보신 분들 보면은 서라운드 뷰로 이제 그 카메라가 뜨거든요. 보면 이제 앞에 이제 룸미러에 이제 그게 다 이제 보이더라고요. 제가 타봤더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앞으로도 특히 주차 보조 시스템들이 발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충분히 종목 자체, 섹터 자체 모멘텀이 있다. 단, 매수가가 조금 어설픈 자리가 돼버렸어요. 결과론적으로. 왜냐면은 지금 자리는 아예 이제 조금 뭐라 그럴까 내려와가지고 전저점에서 지지를 해주나 5만 원 초에서 5만 원 정도의 가격대면은 괜찮은 가격대고 아니면은 아예 60일선 위를 타고 올라가는 5만 5천에서 5만 6천 정도 가격대 아예 이제 좀 추세가 잡혔을 때 사면은 괜찮은데 지금은 조금 이제 애매한 구간에 들어가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딱 뭐 손절할 정도는 아니고 타점이 칼타점이 아니라는 것뿐이지 충분히 만에서 5만 원까지 내려오면 또 한 번 이제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정도 여력은 있으시니까 비중 10%시니까요. 그래서 현재 구간 보유하시고 만약에 5만 원 내려왔을 때는 추가 매수도 가능한 영역이다, 종목이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유 의견 드렸고요. 5만 원대에서는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는 부분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 종목까지 모두 상담 들어보겠고요. 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오늘 곤수에픽 퀴즈 정답을 알아볼 시간입니다. 전문가님 정답 공개해 주시죠. 오늘 정답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회사입니다. 네. 유한양행이고요. 일단 매수가하고 이제 가격 전략부터 드리면 매수가 오늘 이제 시가 잡아왔고요. 65,900원, 목표가 77,000원, 손절가 6만 원 잡아왔던 종목이고 이 종목도 지금 이제 제약바이오 그렇습니다. 장기 이평 때에서 지지를 좀 잡아주면은 한 번은 슈팅이 나올 자리들이 있으니까 그 자리 한번 보시면서 가격 전략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다. 오늘 종목 유한양행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정답은 유한양행이었는데요. 유한양행과 다이어트의 콜라보로 문자가 폭발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자는 제가 너무 재밌게 읽은 문자 6445번님께서 보내주신 걸 읽어볼게요. 영재 고수님, 우리 사위와 같은 고민, 운동을 엄청 해요. 조금 빠졌네요. 3kg. 요즘 자신이 넘쳐난다고 하십니다. 한 3kg 빼면은 자신감이 넘치는 것 같아요, 전문가님. 3kg 어떠세요? 3kg 빼서 티 안 납니다. 아, 그래요? 여기서 3kg 빼서 누구 코에 붙입니까? 정말 뭐라 그럴까요? 저를 우롱하는 지금 여기서는 3kg가 아니고 30kg를 빼도 네. 지금 적정 몸무게가 안 나옵니다. 아니, 자신감은 그래서 넘칠 수 있으니까. 네. 글쎄요, 뭐 네. 자신감이야 뭐 모르겠습니다. 3kg 빼면은 뭐 슬플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고생을 했는데 3kg밖에 안 빠졌나? 아. 자괴감이 들지 않을까? 아. 내 몸무게 나에게 모욕감을 주었다. 뭐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아, 시작이 반이니까 한번 네. 열심히 해보시고. 자, 642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는 아, 냄새만 맡아도 살이 찐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또 공감을 하시는 그런 내용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맞는 말 같아요. 물만 먹어도 살 찐다라고 하는 네. 말이 있는데 아, 뭐, 속자는 그렇습니다.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의사분들께서는 그렇지 않다. 칼로리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과학적인 얘기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고, 맞아요. 제가 봤을 때 물만 먹어도 살찐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네. 냄새가 맡아도 살찌지 않을까. 충분히 근거가 있는 얘기 같아요. 현실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자, 비슷하다고 하죠. 네. 네, 그리고 이제 3250번님께서는 이제 또 유한양행의 대표적인 약 안티프라민에 대해서 또 추억을 보내주셨는데 할머니부터 어머니까지 아픈 데만 있으면 안티프라민 발라줬어요. 우리 집 만병통치약입니다. 또 이렇게 따뜻한 문자를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떤 분께서는 또 그 천천히 115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볼게요. 천천히 저탄고지로 드세요. 저는 지금 복부 안마기로 배 좀 때리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셨나 봐요. 열심히 다이어트를 하고 계시는 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저탄고지에다 복부 안마기도 있습니다. 네, 아, 다 있으시구나. 네, 있습니다. 그 여러분 인터넷 네. 보면 핑크 배스로 이렇게 생긴 그 안마기 저도 갖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글쎄요, 여러분들, 글쎄 뭐라 그럴까요? 이게 지금 이게 총체적 난국입니다. 차라리 맛있는 녀석들처럼 많이 먹고 살쪘으면 억울하지도 아, 않지. 많이 그쵸. 먹지도 않았는데 억울합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 자, 오늘 네. 이따가 4시에 라이브 방송 하는데 여기서 오늘 방송 때 못한 이야기들 라이브 방송 때 이어서 다이어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 개만 더 볼게요, 문자. 369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 이제 나름대로 살이 안 빠지는 이유는요, 두부 반모, 소고기 100g, 양배추 4분의 1조 그대로 적어주시면서, 너무 맛나게 드셔서가 아닐까요? 맛있게 먹으면 좀더 살이 찌나요?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아닌가요? 그러게요. 맛있게 먹긴 합니다. 아, 맛있게 먹긴 그쵸. 하는데, 저는 그래서 이제 그 귀찮으니까 그릴에 다 넣고 그냥 다 떼놓고 볶은 다음에 그냥 거기서 먹고 그냥 치우거든요. 왜인지 이게, 모르겠습니다. 네, 문자를 받으니까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자, 알아서 잘 정보들을 골라서 한번 가져가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여러 가지 많은 문자들 보내주셔서 이제 더 정보들이 많은데 따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문자까지 읽어보면서 자, 오늘 순서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어운제 김선아 전문가님과 함께 즐겁고 알찬 정보 들어봤고요. 두분 오늘도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정답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다섯 분을 뽑아서 골수에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을 드릴 예정인데요. 방송이 끝나고 전화가 오면 꼭잘 받아주셔서 상품 수령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혜미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이데일리 시황센터에서 시장 상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코스피 먼저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는 전일 종가 3194선에서 출발해서 오늘 고점 3206선을 터치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강한 차익 실현 나오면서 상승분을 반납하고 보합권까지 밀렸는데요. 현재 0.1% 내리면서 3189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수급의 움직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수급 공백은 뚜렷합니다. 어제 매수했던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차익 실현하는 모습인데요. 개인은 현재 6천억 원 넘게 사고 있고요. 기관이 3300억, 외국인이 2800억 원의 매도 우위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럼 코스닥도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은 1015선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시가를 중심으로 박스권 플레이가 계속해서 펼쳐지는 모습인데요. 보합권 0.2% 오르면서 1016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수급의 움직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거래소와 흐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이 2거래일째 물량을 강하게 담아주는 모습인데요. 개인은 1460억 원의 매수 우위입니다. 기관은 828억, 그리고 외국인이 그 뒤를 따라서 578억 원의 매도 우위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장 특징 주 확인해 보시죠. 네, 유아동 관련주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국발 이슈가 있었는데요. 현지 시간 15일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 인민은행은 이날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서 이 중국 정부가 즉시 산아 제한을 폐기해야 하고 최소 3명까지 출산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산아 제한이 계속되면 2050년까지 중국과 미국의 노동 인구 비율이 역전이 돼서 경제적인 우위를 잃을 것이란 위험성이 나오는 모습인데요. 이에 따라 전반적으로 관련주들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제로투 세븐은요, 외국인의 매수가 3거래일째 들어오면서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 아가방 컴퍼니도 장중에 외국인의 매수세 강하게 들어옵니다. 오늘 고점 10% 나왔고요. 현재 9%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515원을 지나가고 있고요. 토박스 코리아도 오늘 거래량이 많습니다. 현재 보합권에서 움직이네요. 1,815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테마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스푸트니크 관련주입니다. 이 얀센과 아스트라제네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들에게서 혈전 논란이 생기면서 이 다른 백신들로 메기가 쏠리고 있는 건데요. 그중에 하나인 러시아 백신, 이 스푸트니크 관련주들이 오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국내에서 러시아 백신 도입 이야기가 나오는 가운데 이 휴원스 글로벌을 중심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이 스푸트니크 생산을 위한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주들은 장 초반부터 시세를 분출하는 모습이 인데요. 이 휴원스 글로벌은 이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오늘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신고가 구간이고요. 51,80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휴메딕스도 컨소시엄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마찬가지로 52주 신고가 기록했고요. 이수앱지스, 종근당 바이오 모두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캐스터 박혜미였습니다. 네,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와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